불교를 딱 줄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삼법인을 바탕으로 연기법을 깨달아서 중도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인연법을 잘 활용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연기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. 연결되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. 우리 몸뚱아리를 보더라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다 한 덩어리인 것입니다. 나라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주적으로 그렇습니다. 제주도에서 모래를 큰 삽으로 한 삽을 풀면은 아프리카의 그 바다가 품 만큼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. 그것은 이 지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일본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. 그것을 연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. 이웃이 잘 되고 또 가족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남편이 편안하고 아내가 편안하고 또 시어머니가 편안하고 자식이 편안해야지 내가 편안한 거예요.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.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. 세간에서 유명한 미국의 영화배우를 비유를 해서 케빈 베이컨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시골에서 모 할머니가 서울에 있는 김서방을 찾기 위해서 편지를 한 장 띄워서 그 사람을 찾아주라고 이렇게 했을 때 다섯에서 여섯 단계를 지나가면 모르는 사람도 다 찾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. 그 말씀은 모두 통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. 사업을 하신 분들도 한 사람이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한 150명 정도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. 한 사람에게 인연을 잘 지음으로 인해서 150명의 인연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. 두 명이면 300명입니다. 인연의 법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. 대인관계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. 식당으로는 그 식당 단골이 5%만 더 늘어난다면 매상이 200% 늘어난다는 것입니다. 그건 연기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데려오고 그런 것입니다. 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좋은 것도 연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나쁜 것도 연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. 연기라는 것은 이 우주라는 건 하나입니다. 태양의 기운을 받고 살고 또 달의 기운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과 달은 하나인 것입니다.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이 화합되고 진실되고 다툼이 없는 그게 바로 무쟁삼매인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나 혼자만 살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같이 서로 협조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. 가족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된다는 생각,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? 결국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. 남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. 그게 다 남편이 편안해야지 내가 편안하고 자식이 편안해야지 내가 편안하고 이 세상이 살인범이 없고 강도가 없고 도둑이 없을 때 내가 편안한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다 편안하게 해서 인연을 잘 짓도록
인연 법칙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